물 먹어. 물 먹어. 안 먹어? 물 먹자. 안 먹을래? 그럼 이따가 먹어. 내말안 듣기로 작정했어? 야, 반대쪽으로 누워야 볼수 있겠는데. 자세가
교묘하게 고추는 가리고 상처는 보이고 그러네. 며느리 발톱이 부러진 건가? 며느리 발톱이 부러진 것 같은데? 나야, 잠깐 누워볼까? 누워서 숨 쉴래? 누워봐. 누워봐. 잠깐 그렇게 있어. 아이고, 또 간체지잖아. 잠깐만 누워봤다야. 이쪽으로 조금 와서 누워봐. 누워. 그렇게 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에이. 누워봐. 누워봐. 누워, 누워, 누워. 그럼 그렇게 해서 발 집어넣지 말고. 에이구. 여긴데 여기 며느리 발톱 자리가 있습니다. 발톱이 떨어져 나갔네. 그 헐렁헐렁하게 붙어 있는 발톱인데, 그 헐렁헐렁하게 붙어 있는 발톱이 떨어져 나갔네. 아까 상처 처음에 봤을 때는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만큼 묻어 있어서 이만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만큼 길게 찢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발톱, 며느리 발톱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흐른 거였네요. 홍비청빈님, 반갑습니다. 홍비청빈님, 그, 아이디 바꾸신 거죠? 닉네임. 권영란님이신가요? 홍비청빈님이?
아, 됐어, 따야. 따야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자꾸 시비가 걸리네, 따야. 기다려. 수박 먹어볼까? 수박. 수박 살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씨 없는 수박은 값이 두 배가 넘네요. 수박 씨가 너무 많아, 이건. 먹기 싫어?
예, 시바나 다행님, 감사합니다. 하얀누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먹을까? 아이고. 수박 먹고 다른 거뭐 먹을까? 수박 먹고 그냥 잘래? 뭐 먹을지 생각해놔. 복날에 과일도 먹나요? 근데 지연님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인가 보네요. 오늘은 왜 쉬는 거예요? 내일은 휴일이지만 오늘은 왜 쉬어요? 시가 너무 많다 했다요. 아, 쉬는 날이 아니고 월차 같은 거 쓰신 거구나.
바닥에 있는 게잘안 떨어지지. 한 조각만 더 먹을까? 이제 좀 쉬었다가 다른 거 먹자. 더 먹을 거야? 두 조각만 더 먹을까?
목도리 풀까? 황태 먹고 자자 이제. 잠깐 기다려. 조그만 거 하나 먹고. 더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삼키면 나중에 목에 콕콕 걸리잖아. 넌 뜯어 먹을래?
안 먹어? 너무 커? 잘라줘? 자, 이제 뜯어먹어. 뜯어먹어봐. 잘라줘. 귀찮아? 귀찮은 건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잡아줄게, 뜯어. 그림했어. 이제 다 먹었다. 물 먹어야지. 황태 먹었는데 물 먹어야지. 물 먹자. 물안 먹어? 물 먹어. 잘래? 잘래? 물 먹을래? 물 먹자. 이리 와. 물 먹어, 물.
크리스탈님 16일까지 계신다 그랬었나요? 아, 금요일 16일 맞네요. 산이 봄이 못 봐서 아쉽겠지만 다음에 따야 보러 오세요. 크리스탈님. 나야, 나중에 크리스탈 이모님 오시면 잘 위로해 드려. 하다나리님, 반갑습니다. 선풍기 꺼줄까? 추워, 이제.
군대에서는 일반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마치고 제대할 때가 되면 거의 뭐 6개월 전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말년이라고 해가지고 훈련도 빠지고 교육도 빠지고 점호도 빠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말년 병장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제대하기 이틀 전까지도 훈련에 다 참여하고, 군대 남자들은 말년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다치지 않고 제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 보기 위해서 모든 훈련에 다 참여하고 제대하기 이틀 전까지도 군용 헬리콥터 타는 훈련이 있었는데, 그런 훈련까지도 참여했습니다. 평생 그런 군용 헬리콥터는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군 복무 시절 30개월 동안 군용 헬리콥터 세 종류 타봤네요, 세 종류. 근데 갑자기 왜 군대 시절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건가요? 특수부대는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특수부대 하면 그냥 알려진 그런 곳이 특수부대고, 우리는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갔다가 뭐 임무 완수하면 오든 말든 그거는 챙겨주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특수부대는 전쟁이 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적진에 가면은 돌아올 때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갈 때만 데려다 주고, 올 때는 뭐 죽든지 알아서 오든지 그런 소모품인 거죠. 그 특공대가 창설된 지 2년 차에 제가 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방 아가씨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아니면 여러 구독자님들 같이 모여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707이나 UDT나 이런 거는 707은 공수부대 쪽에서 더 특별한 부대고요. 더또 다른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가 707이고, 그다음에 UDT도 해병대 쪽에 소속돼서 있는 또 다른 특수 부대 쪽이고, 아니, 특전사가 아니고 그냥 특공대. 특전사나 해병대는 지금도 나라에서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그 군인 향후회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계속 그 공동체가 있어서 특수부대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특공대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상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응징을 해야 된다면 저는 특공대에서 주특기가 폭파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응징을 해야 된다면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폭탄으로 터트려 죽일 겁니다. 크리스탈님처럼 까불면은 폭탄 매달아가지고 겁줘야지. 배선아님 지금 쓰신 말씀이 크리스탈님 만나면 해주신대요. 그 말이 크리스탈님 만나면 폭발물 붙여서 뭐 해준다는 그런 뜻 같아. 제가 예전에 젊을 때배 타기 전에 세상 경험한다고 뭐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시절에 그 직업적으로 이제 최하위 직업 그 당시에 최하위 직업으로 고기 잡는 배 선원하고 그다음에 광산에 광부하고 그두 가지가 최하위 직업이었는데 그걸 경험해 보기 위해서 탄광에도 갔었거든요. 강원도 삼척 고환이라는 곳 옆에 사북이라는 탄광이 있었습니다. 고환은 탄광이 굉장히 크게 있는 곳이고 그 옆에 조금 작은 규모로 사북 탄좌라고 있었는데 그 탄광에서도 경험해 본다고 한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일대일로 싸우지 않고 뭐 여러 명한테 이렇게 좀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폭탄으로 터트려 죽이려고 탄광에서 뇌관이라는 것도 몇개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뇌관이 뭐냐 하면 폭발물을 터트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폭제, 기폭제. 탄광에서는 그 탄을 캐내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폭제가 뇌관입니다. 그 뇌관을 제가 여러 개 훔쳐가지고 나왔네요. 지은님, 병원 잘 다녀오세요. 근데 뭐 특별히 그 폭발물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누가 뭐 저한테 그렇게 응징할 만큼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뇌관으로는 시냇물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었습니다. 뇌관 터트려서. 고운맘 복숭아님, 반갑습니다. 이야기하느라고 인사를 미리 못 드렸습니다. 지연님, 감사합니다. 크리스탈님, 안전. 잠이 안 와? 나야? 예, 시바나다행님, 감사합니다. 배선화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선화님. 따야 표정이 좀 이상한데. 크리스탈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따야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주겠습니다. 따야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따야,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가? 따야도 원룸으로 가면은 병원이 멀지 않습니다. 원룸으로 가면 병원 거리가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큰 병원은 아니고 개인 병원이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는 걸어가려면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고 여기서도 차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죠.
봄님, 반갑습니다. 봄님 계약은 어제 끝나신 거 아닌가요? 또 있었나? 다른 계약이? 나중에 날 잡아서 여러 명 모여가지고 속초로 가세요. 속초에 봄님한테 가셔가지고 맛있는 것좀 사달라고 하세요. 하얀누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윤검님, 반갑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위에 계신 봄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위에 계신 봄님께서 그런 쪽에 잘 아십니다. 홍상계 짜니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속초나 그 주변에 가실 일이 계시면 꼭 봄님께 전화하셔서 맛있는 것좀 많이 많이 드시고 오세요. 봄님께는 간식이 아니고 특식 사달라고 할 겁니다. 특식.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고마운 분께서 나타나서 차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흰님께서 병원에 약 타러 데려다 주시고 나서 꽃구경까지 시켜주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봄님,
특식을 오늘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속초에 가면 특식으로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예, 나중에요. 따야 차 태워서 데려다 주시는 분께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희님께서 남편분하고 꽃 구경 가기로 하신 날에 따야 데리고 병원에 약 타러 바래다 주시고 꽃 구경까지 시켜주고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황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따야는 앞으로 5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5분 후 8시 31분에 종료하겠습니다. 따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참여는 안 하시지만, 따야 모습 보시고, 댓글 보시고, 그렇게 계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나 용기가 없어서 인사말도 못 남기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사 한마디 건네시고,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하소연이나 이런 거한줄 남기시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나
아니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좋은 댓글 남겨주실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사 한마디 나누시고, 그냥 댓글 한줄 남겨보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나쁜 말 남기시면 바로 퇴장 당하십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봄님은 바쁘신 걸 축하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올해 못 가신 휴가 나중에 구독자님들 찾아가시면 즐거움 몇 배로 더 해서 좋은 시간 보내실 겁니다. 따야는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종료하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배선아님.